때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시고 근육 강화가 되면 천천히 이렇게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제는요, 제가 볼때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도 좀 앉을 때 보면 이렇게 좀 꿉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운동을 하면서요, 좀 이렇게 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라서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하십시오. 네,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체조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음 동작은요? 예, 이번에는 허리 등 근육 강화 훈련인데요. 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깊은 근육, 심부 근육,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아, 동작을 어떻게 취해야 되네? 이제 엎드려서 하는 건데 네발 기기 동작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발식으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 엎드리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 어깨하고 네. 팔이 일직선 수직선 상에 오고요. 네.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이 네. 지금처럼 수직선 상에 오고 어깨는 팔 팔은 어깨 넓이로, 네. 다리는 골반 넓이로 지금 정도 이렇게 네. 유지를 하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누워서 배꼽 쭉 집어넣는 그 동작을 엎드린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힘을 쭉 빼보시면 배가 지금 쭉 처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배가 이렇게 쑥 나오게 서서 있을 때배 나오는 네. 것처럼. 제가 지금 이 트레이닝복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허리가 좀 들어가는 건 보일 네, 건데 힘을 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배도 앞으로 이제 나오신 네. 분들 쭉 처지게 됩니다. 네. 이걸 없애고 배를 쑥 이렇게. 집어넣고 허리는 굳이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만 쑥 집어넣는다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자가 요런 되겠군요. 예, 중립 자세가 되죠. 네. 여기서 양쪽 팔 다리를 하나씩 교대로 대각선으로 들어올리고 이쪽은 반대쪽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걸 네. 유지하는 겁니다. 이 자세로 해서 하나, 둘, 둘. 아홉, 열 하고 처음에 내리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반대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렇게 반대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양쪽으로 균형 때문에 이렇게 아, 흔들리게 돼요. 그걸 네. 유지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하면 좀 아, 안 예, 되는군요. 하기가 어렵고, 팔다리를 맞네요, 올리면서 맞네요, 맞네요. 네. 그 골반하고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같은 자세를 쭉 유지하려고 하면은 네. 몸 안쪽에서 작은 네. 근육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근육들이 운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육 강화 훈련이 야, 되죠. 이 동작은 어떻게 그러면 허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 양쪽으로 그 틀리는 그런 뒤틀리는 동작을 네. 그 방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쓰이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네. 깊은 근육들, 또 골반에서 이렇게 균형 유지하는 근육들, 또 감각기 훈련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저 요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동작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건 허리 쪽에 좋아지는 예, 아주 건가요?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아프고 회복기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저 뒷다리를 만약에 이렇게 뻗었을 때, 아 이렇게 쭉 뻗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이렇게 구부리는 건 어떤 거예요? 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못 올리시면은요, 네. 수평으로 지금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들고서 처음에는 네.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조금 들렸으면 팔도 네. 그 높이 정도만 들고. 위로 들었을 때몇초 정도? 처음에는 한 5초 정도 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되시면 뭐 10초, 한 20초 정도까지도 하셔도 아, 그렇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네. 처음에는 균형 때문에 한 1, 네. 2초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서 동작을 할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안전한 범위 내에서 네. 살짝 너무 높이 안 드셔도 되니까 아, 이 하셔도 정도 되고, 해도, 예, 이렇게 그렇죠. 해도, 네.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배쭉 집어넣고 네. 이쪽이 일직선이 되고 또 네. 고개를 이렇게 뭐 거울 본다고 하시면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거는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잠깐 그 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고개를 턱을 쳐들고선 또 오래 계시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이 동작을 해보니까요, 이 동작 이쪽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 할 때는 좀 떨리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우세수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손이 있고 주로 많이 쓰는 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그 균형이 좀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반복해서 하시면 네. 균형은 이제 교대로 잘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조금 틀리네요. 네, 네. 보통이 조금 틀립니다. 아, 이 동작은 언제쯤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바로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네. 준비 운동 단계를 좀 거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하시고 뭐 그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신 다음에 생활하다가 공간이 되면은 네. 수시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게 힘드네요. 네, 생각보다는 힘듭니다. 생각보다는 참 힘든 동작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밑바닥에 좀 더 두툼한 거 깔아놓고 그렇죠.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네.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체험단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잘 따라서 하시네요. 네. 아주 좋으신데요. 네. 지금처럼 해서 하시는데 다리도 아니, 높이 오실 수 있고 네, 3초 정도 네, 반대로도 한번 힘드네요. 해보시죠. 네. 한 1, 2초 해도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 1, 2초만 하셔도 네. 되고 반복해서 그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한 10초도 네.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홉, 열 해서 너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데요. 오히려 장재근 씨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이쪽 분들은 잘 하셔서 예. 교수님, 네. 저는 몸에 근력이 없어서 그런지요. 네. 팔, 다리가 네. 반듯하게 펴기가 힘든데 네. 약간 구부러진 자세도 효과는 있는지 쭉 펴셨을 때요? 이렇게 완전히 그렇죠. 펴기가 힘드는데 예.